인공지능과 데이터 1탄 다섯 번째 시간, 인공지능 내 얼굴을 맞춰봐. 이번 시간은 엔트리 인공지능 블록 중에서 비디오 감지 블록을 활용합니다. 비디오 감지 인공지능 블록에는 사람의 얼굴을 인식할 수 있고 신체 전부도 인식할 수 있고 사물도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로 입력되는 영상은 서버에 저장되거나 외부로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병렬 구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병렬 구조는 프로그램 명령 실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같은 오브젝트에서 또는 다른 오브젝트들에서 서로 동시간대에 명령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왼쪽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류가 있는 명령은 실행되지 않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상황, 인공지능이 우리의 얼굴을 보고 감정도 알아볼 수 있을까요?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해결 목표. 해결은 어떻게 해결되는지 과정을 보겠습니다. 주요 명령어 블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블록 중에서 이미지 인식 블록입니다. 비디오를 켜고 얼굴을 인식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비디오 연결이 되었는지 또는 얼굴이 인식이 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블록이 활용되고 얼굴에서 감정을 파악하는 블록도 활용되겠습니다. 주요 명령어 블록을 설명하겠습니다. X, Y 좌표 위치로 이동하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을 인식했을 때 우리의 실제 입 위치를 인공지능이 파악하면 그 위치에 오브젝트 입 이미지가 이동을 할 겁니다. 계속 반복하기와 만일 뭐뭐라면 블록이 같이 조합을 이루어서 계속해서 명령을 수행하면서 조건에 맞으면 A라는 명령을 수행하고 아니면 B라는 명령을 수행하게 됩니다. 함께 문제 해결. 오브젝트 배치를 먼저 보겠습니다. 오브젝트는 7개의 오브젝트가 활용됩니다. 화면에 얼굴 모양처럼 배치를 해놨는데 눈, 코, 입, 그리고 제목, 벚꽃은 효과로 활용하겠습니다. 알고리즘 척척. 엔트리봇 오브젝트의 알고리즘을 먼저 보겠습니다. 엔트리봇 오브젝트의 역할은 화면이 켜져 있는지, 즉 비디오를 통해서 우리의 얼굴을 인식했는지 단계까지 파악하는 겁니다. 비디오가 연결돼서 우리 얼굴이 인식이 됐으면 인식되지 않았다는 말을 지우고 인식이 아직도 안 됐으면 얼굴을 카메라에 계속 보여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왼쪽 눈, 오른쪽 눈 오브젝트입니다. 오브젝트가 따로따로 코딩이 되겠지만 주요 알고리즘은 같은 것이라서 같이 넣습니다. 계속 반복을 하면서 표정을 인식하는 겁니다. 무표정이면은 플러스 모양의 버튼 모양이, 슬픔이면 톱니바퀴 모양의 버튼 모양이, 둘 다 아니면, 즉 무표정, 슬픔, 둘 다 아니면 곱하기 모양의 모양이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코 오브젝트입니다. 코 오브젝트에서는 인공지능이 인식한 우리 얼굴에서 코 위치로 오브젝트를 이동시킬 겁니다. 다음, 계속 반복을 하면서 얼굴이 인식되면 코 오브젝트가 보이고 아직 얼굴이 인식이 안 됐으면 오브젝트가 아직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방금 설명한 계속 반복하기, 얼굴이 인식되었는가 조건문은 다른 오브젝트에서도 많이 활용되겠습니다. 얼굴 인식이 되었는가 조건문은 전체 얼굴이 들어와야 조건이 성사됩니다. 코 모양만 보인다고 실행되지는 않습니다. 입술 오브젝트입니다. 입술 오브젝트는 인공지능이 인식한 얼굴의 입 모양의 오브젝트가 계속 이동을 할 건데 X좌표는 윗입술의 좌표로 이동을 하지만 Y좌표는 윗입술과 아랫입술의 평균값을 내서 중앙에 위치할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웃을 때 입 모양이 많이 벌어지거나 치아가 보이죠? 그럴 때 입 모양이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간격이 커집니다. 그때 가운데에
위치할 수 있게 배치를 해주는 연산 코드를 넣습니다. 다음에 반복문과 조건문을 써서 얼굴 감정이 행복이라고 인식이 되면 웃는 모양으로 바뀌게 되고, 아니면 행복이 아니면 평범한 입술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어서 엔트리 작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오브젝트 배치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있는 엔트리 봇은 왼쪽 하단에 배치를 해주시고, 오브젝트 추가하기를 해서 입, 코, 벚꽃 다음 버튼, 눈 모양을 버튼 모양으로 해줄겁니다. 네 가지를 추가를 합니다. 다음에 눈 모양 중에 버튼을 왼쪽 눈으로 이름을 써주신 다음에 감정에 따라 버튼 모양도 바꿔줄 거예요. 모양 추가. 모양 추가를 해서 설정이라고 하면 설정 버튼이 나옵니다. 설정 버튼하고 추가 하면 추가 버튼. 두개 모양을 추가하면 버튼 모양 총세 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왼쪽 눈이 됐으니까 이제 오른쪽 눈도 추가해야겠죠? 다시 오브젝트 추가하기 해서 버튼 누르시면 닫기 버튼이 골라집니다. 닫기 버튼 이름을 오른쪽 눈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모양에서 설정 버튼, 그리고 추가 버튼을 추가하면 눈 모양도 총세 가지, 감정에 따라서 세 가지로 바뀔 겁니다. 글 상자가 하나 필요합니다. 제목이 필요해요. 글 상자에서 여러 줄 쓰기. 내 얼굴을 바라보는 엔트리. 글씨체는 판돌 시네마 극장체로 해주겠습니다. 적용하기를 해주시면 제목이 들어와 있습니다. 글 상자라고 할게요. 글 상자 오브젝트 이름 부르기 편하게 됩니다. 이제 배치를 좀 해주겠습니다. 눈 모양을 왼쪽 눈, 오른쪽 눈 하나씩 좌우에 배치를 해주시고, 제목은 잠깐 줄일게요. 벚꽃 모양은 눈하고 입 사이에 자연스럽게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코는 2번 코를 선택해 주시면 실제 우리 코랑 비슷한 게 선택이 되고, 입은 행복한 표정은 3번 입, 그리고 평상시에는 무표정 14번 입을 쓸 겁니다. 14번이나 3번 어느 쪽 입은 선택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임의로 일단은 오브젝트를 볼수 있게 배치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엔트리봇부터 코딩을 하겠습니다. 엔트리봇은 인공지능 블록에서 이미지 블록을 가져오면 이렇게 비디오가 활성이 됩니다. 비디오 화면 보이기, 얼굴 인식 시작하기. 얼굴로 선택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시작하기 버튼이 뚫리겠을 때 카메라가 연결이 돼 있나를 물어보는 겁니다. 카메라가 없거나 아직 비디오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비디오가 작동이 되면은 제 역할을 바꿔서 되겠죠. 비디오가 연결이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비디오가 연결이 되면은 비디오가 연결돼서 얼굴이 인식이 됐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얼굴입니다. 얼굴이 인식되면 위에 써있는 글씨를 이제 더 이상 안 보여줘도 됩니다. 말하기 지우기. 하지만 아직도 카메라 인식이 안 됐으면 얼굴을 정면에 보여줄게요. 얼굴이 인식이 돼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왼쪽 눈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왼쪽 눈. 얼굴이 왼쪽으로 이동시키겠습니다. 얼굴이 인식이 되면 눈 모양 오브젝트들이 인식된 얼굴의 눈 쪽을 따라다닐 거예요. 또이눈 오브젝트들을 코, 입, 벚꽃들이
균형을 잡아서 얼굴 위에서 배치가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기준이 되는 왼쪽 눈부터 해주겠습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왼쪽 눈의 위치를 계속해서 인공지능으로 인식한 얼굴의 왼쪽 위치로 따라다니게 할 겁니다. XY 위치로 이동하기. 첫 번째 얼굴의 왼쪽 눈의 X좌표, 그리고 첫 번째 눈의 왼쪽 눈의 Y좌표로 이동하기. 다음으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번에는 감정을 인식해서 표정을 바꿔주는 겁니다. 계속 반복하기. 감정이 만약에 무표정이라면 인식된 감정이 무표정이라면 눈 모양을 버튼으로 했죠? 눈 모양을 무표정이면 이렇게 플러스 버튼으로 하겠습니다. 추가 버튼 모양으로 바꾸고 다른 감정이에요. 그러면 슬픔으로 하겠습니다. 슬픔. 감정이 슬픔이라면 버튼을 설정 버튼으로 할게요. 톱니바퀴 모양 설정. 다음에 무표정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다 하면 그냥 일상적인 표정이다 하면 닫기 버튼으로 해주겠습니다. 이 무표정, 슬픔, 표정은 인공지능에 무표정, 슬픔, 행복, 분노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글자로 입력을 해주지만 이게 블록으로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인공지능이 인식이 됐을 때 오브젝트들이 화면에 보여지게 할 거거든요. 지금 작성하는 블록들은 먼저 만든 다음에 다른 오브젝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니까 복사해서 붙여넣겠습니다. 계속 반복하기 하시고 얼굴이 인식되면은 그때 오브젝트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 됐으면 모양을 보이고 안 됐으면 오브젝트들 안 나오게 하는 거죠. 그리고 왼쪽 눈은 오른쪽 눈하고도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움직임에서 오른쪽 눈 바라보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오른쪽 눈하고 균형을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왼쪽 눈은 블록 스크립트가 총 4개가 쓰여졌습니다. 한번 제가 왼쪽 눈이 확인해 볼게요. 그 전에 글 상자를 시작하면은 제목은 안 보여도 되기 때문에 글 상자는 바로 시작하면 모양 숨기기를 할게요. 네, 왼쪽 눈 버튼이 제 왼쪽 눈 잘 따라다니죠? 자, 왼쪽 눈 스크립트 전체입니다. 네 가지 스크립트를 왼쪽 눈 완성했고요. 이제 오른쪽 눈 스크립트 작성을 하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클릭했을 때 오른쪽 눈은 왼쪽 눈을 계속해서 방향을 정해서 균형을 잡아줄 거예요. 움직임의 방향을 계산해 갔으면 넘버를 잡을 값에서 왼쪽 눈의 방향으로 정하기를 해줍니다. 다음에 인식된 인공지능 얼굴 이미지에서 오른쪽 눈을 계속해서 따라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XY 좌표를 첫 번째 얼굴의 오른쪽 눈의 X좌표, 그 다음 하나 더 첫 번째 눈의 오른쪽 눈의 Y좌표로 이동하기로 코드를 작성해 봅니다. 다음에 이제 표정에 따라서 버튼으로 한 표정이 바뀌잖아요. 이거는 왼쪽 눈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왼쪽 눈에 가신 다음에 표정이 있었던 스크립트 전체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눌러서 코드 복사, 오른쪽 눈에 와서 빈 공간에 붙여넣기 하면 똑같이 불러집니다. 코드가 스크립트를 이렇게 불러준 다음에 무표정일 때는 추가 버튼이었죠. 그 다음 슬픔일 때는 설정 버튼, 기본적인 표정은
닫기 버튼으로 이렇게 해둡니다. 그리고 오브젝트가 시작됐을 때 아까 전에 모든 오브젝트에 해당된다고 했죠. 왼쪽 눈에 가시면 왼쪽 눈 오브젝트에 가시면 얼굴이 인식돼야 이제 오브젝트가 보여지게 하는 스크립트 있어요. 이것도 왼쪽 눈에서 복사, 오른쪽 눈에 붙여넣기. 그래서 총 오른쪽 눈도 네 가지 스크립트를 완성을 해 놓습니다. 한번 작동을 해서 왼쪽 눈, 오른쪽 눈이 얼굴을 잘 따라다니나 보겠습니다. 얼굴 전체가 나와야 작동을 하죠. 네, 작동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 눈에 이어서 코 오브젝트를 작성하겠습니다. 코에서도 오른쪽 눈처럼 오른쪽 눈에 가서 왼쪽 눈 방향으로 정하기. 왼쪽 눈을 기준으로 위치 균형을 잡을 거예요. 그래서 왼쪽 눈 방향으로 정하기를 복사한 다음에 코에 붙여넣기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코는 얼굴이 인식된 거에 코를 계속 따라다녀야겠죠. 그래서 계속 반복하기 움직임에서 XY 좌표를 계속 따라다닙니다. 반복하기 X좌표는 첫 번째 얼굴의 코의 X좌표, Y좌표도 첫 번째 얼굴을 코에 Y좌표인데 코가 좀 길쭉하고 왼쪽으로 도톰한 모양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보시면 코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 Y좌표는 계산해서 플러스 20을 넣어줘서 약간 배치를 오른쪽으로 조금 이렇게 하면서 균형을 맞추겠습니다. 오른쪽 조금 해서 화면에 균형을 좀 맞춰주겠습니다. 다음에 왼쪽 눈에 다시 가시면 처음 시작했을 때 얼굴이 인식돼야 오브젝트 모양이 보여지게 해야 됩니다. 이 스크립트를 복사해서 코에도 붙여넣어 줍니다. 코 스크립트는 이렇게 모양이 바뀌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코 모양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코 오브젝트를 마치고 입 오브젝트로 가겠습니다. 입 오브젝트 가기 전에 공통으로 필요한 오브젝트를 복사해 갈게요. 방향을 왼쪽 눈 방향으로 정하기, 코드 복사, 스크립트를 복사한 다음에 입 오브젝트에 오셔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입 오브젝트는 이미지에서 입을 계속해서 따라다녀야 되는데 입 같은 경우에는 윗입술하고 아랫입술이 있어요. 그래서 X, Y 위치를 두 개로 나눠서 따라다니게 하겠습니다. X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얼굴에 윗입술 X좌표를 계속 따라다니면 되고 Y좌표는 윗입술과 아랫입술의 Y좌표 평균값이 있습니다. 윗입술과 아랫입술의 Y좌표의 평균값을 낼 거예요. 그래서 윗입술의 Y좌표, 아랫입술의 Y좌표를 한 다음에 연산해서 더하기 두께를 더한 다음에 평균을 내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 0.5를 해주는 거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끼워 넣으면은 더한 것에 곱하기 2분의 1 평균값입니다. 0.5 해서 Y값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다음 시작하기 버튼 클릭해서 입 모양이 행복하면은 웃는 모양으로 바꿔줄 거예요. 만일 조건문을 써준 다음에 판단하기 위해서 연산, 갖다는 연산이랑 왼쪽은 첫 번째 얼굴의 감정이 행복이면 입술 모양에서 입모양에서 3번이 웃는 모양이에요. 그럼 3번 모양으로 생김새를 바꿔주겠습니다. 입모양 3번 아니면은 평상시 때는 입모양 14번이 평범한 모양이거든요. 입모양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바꿔도 됩니다. 평범할 때는 14번으로 해놓을게요. 14번 입모양 오브젝트도 얼굴이 인식돼야 시작하기 때문에 오른쪽 눈 아무 때나 가서 아까 전에 스크립트 하나 공통된 스크립트 인식하는 얼굴 인식하는 스크립트를 복사해서
입에다가도 넣어주겠습니다. 입 오브젝트에다가도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입 오브젝트도 총 4개의 스크립트가 작성이 됐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벚꽃만 하면 됩니다. 벚꽃은 꾸며주는 역할을 해요. 벚꽃은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코를 기준으로 따라다니게 하겠습니다. 계속 번복하기, XY 위치로 이동하기 해서 코의 X좌표, 첫 번째 얼굴에 코의 X좌표에 60을 더해서 따라다닐게요. 약간 오른쪽으로, X좌표는 오른쪽으로 약간 따라다니게. 그 다음 Y는 첫 번째 얼굴에 코의 Y좌표 또 따라다니게 넣어주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찬가지로 얼굴이 인식돼야 화면에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코드 복사 스크립트 하나를 해와서 버프에다가도 붙여넣기 해주고 또 왼쪽 눈을 기준으로 해서 균형을 잡아줄 거예요. 그래서 코드 복사 왼쪽 눈 방향으로 정하기 방향을 벚꽃도 이 코드 하나를 붙여넣기 합니다. 자, 벚꽃은 이렇게 세 가지 스크립트가 활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벚꽃까지 한 다음에 한번 어떻게 작동하나 보겠습니다. 거의 완성을 한것 같습니다. 자, 전체 얼굴을 보여줬을 때 슬픈 표정을 해서 눈매형을 바꿔줄게요. 밝은 표정을 해볼게요. 행복한 모습 하면 다 웃는 모습. 네, 작동이 잘 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저장을 꼭 해주세요. 오브젝트 코드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엔트리봇 오브젝트 전체 코드입니다. 왼쪽 눈 오브젝트 전체 코드입니다. 오른쪽 눈 오브젝트 전체 코드입니다. 전체 코드입니다. 입 오브젝트 전체 코드입니다. 벚꽃 오브젝트 전체 코드입니다. 글상자 오브젝트 전체 코드입니다. 작품을 다 완성했으면 저장을 하고 공유 URL을 이속 과제 게시판에 제출해 주세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